절세의 미인들을 흠모하며 따르는 칭성의 마음이란가. 세계 5대륙의 갖가지 동물들이 모여 희귀한 동물상을 펼쳐놓은 중앙동물원의 선물 동물들. 대륙과 대양을 넘어 여기 동물원의 보금자리를 편 선물 동물들의 깃든 것은 절세의 위인들을 기쁨 속에 모시고 싶은 만민의 다음 없는 흠모심입니다. 사람들 누구나 즐겨 찾는 여기 중앙동물원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 수반들과 지도자들, 저명한 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올린 많은 선물 동물들과 그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 수는 152여 종이 590여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 인민들의 다음 없는 칭송과 흠모의 마음을 오늘도 전해주고 있는 선물 동물들 가운데는 관악도 있습니다. 관악은 위대한 수령님께 당시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주체 76, 1987년 4월 10일에 삼가 올린 새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멩기스토 하일레 마리암 대통령이 오보이 수령님께 이 관악을 선물로 올리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 뵙고 가르치심을 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던 그는 1983년에 처음으로 오보이 수령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새 사회 건설에 떨쳐나선 자기 나라를 비롯한 아프리카 인민들을 친근한 보스로, 친형제로 믿어주시며 사심없는 지원을 주시고 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을 누를 길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오보이 수령님을 만나 뵙고 간 에티오피아 대통령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우리 오보이 수령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나라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있던 희귀한 동물을 선물로 올리자고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물 준비 예를 조직하고 여기에 유능한 포수들과 대학생들을 참가시키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하나하나 마련되자 현지 직접 나온 대통령은 40종의 152마리의 동물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특별 비행기에 싣고 떠나왔는데 이 과정에 심한 기후변동을 해서 동물들이 손상이 될까봐 수시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면서 평양에 도착하여 우리 오보이 수령님께 선물 동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보이 수령님께 올린 선물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악입니다. 바로 이렇게 돼서 아프리카에 사는 아름답고 희귀한 새인 관악이 여기 중앙동물원에 보금자리를 펴게 됐습니다. 중앙동물원의 풍취를 돋구며 자기의 자태를 한껏 뽐내는 관악. 그 특이한 모양새를 바라보는 우리에겐 관악이 어떤 새인가 하는 호기심이 저도 모르게 갈마들었습니다. 이 관악은 두루미과에 속하는 새입니다. 두루미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14종이 있습니다. 이 관악은 수단,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중부 이남 지역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 관악의 생김새를 보십시오. 대가리 뒷부분에는 그 노란색의 밤송이 모양의 깃이 있는데 이 장식 깃은 마치 사람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가시나 모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새를 관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에서부터 둔각 그리고 꼬리까지는 검은 채색을 띠며 날개는 흰색과 진한 밤색을 띠고 있습니다. 관악의 몸 길은 대체로 1m 정도 됩니다. 몸 색과 그다음에 대가리 있는 그 기술, 화려한 장식 기술에서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적으로 보면 가치가 매우 크므로 시의종으로 되우고 있습니다. 대륙과 대양을 넘어 아프리카에서 사는 관악이 여기 중앙동물원의 보금자리를 피운 지도 이제는 수십 년 세월. 문득 우리에겐 어떻게 돼서 오늘까지도 이처럼 관악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누를 길 없었습니다.
관악은 생김새가 매우 아름다워 희귀한 종이지만 번식하기 또한 어려운 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번식하기 정말 힘듭니다. 세계적으로도 관악을 인공적으로 번식한 실례가 많지 못합니다. 겉모양을 놓고 볼 때 암컷과 수컷이 꼭같이 생겼기 때문에 암수 차이를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악의 생성 특징과 생활습성을 구체적으로 관찰한 데 기초해서 관악 무리에서 암수를 쉽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냈고 또 우리나라에서 번식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번식 시기도 확정하였습니다. 그에 기초해서 번식에 필요한 조건을 과학적으로 보장해주어 12년 만에 처음으로 번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연 조건에서 관악의 수명은 30년 정도인데 현재 우리 소물 관악은 36살이지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날과 달이 바뀌고 세월은 흘렀어도 선물동물 관악과 그 후대들은 에티오피아 대통령과 이 나라 인민들이 간직했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탐없는 흠모심과 뜨거운 지성을 오늘도 그대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정 중앙동물원의 하나하나의 선물동물들마다에는 위대한 사상과 비범한 영도력, 한없이 고미한 동망을 지니시고 역사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 인민들의 탐없는 흠모와 칭송의 마음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은정 속에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명한 문화정서 생활을 안겨주고 있는 중앙동물원. 중앙동물원의 차넘치는 인민들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이곳의 선물동물들은 졸세비인들에 대한 만민의 뜨거운 지성을 길이 전해갈 것입니다.